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이 그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2시 10분입니다. 내가 그 전번에 그랬잖아요. 미색 그 도포를 구입했다. 바로 이옷입니다. 짠! 이게 도포죠. 전번에도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 도포는 이렇습니다. 이렇게 그 팔소매가 엄청나죠. 이걸 도포를 입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근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도포를 이렇게 그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도 드리고, 또 오늘은 그 어린이날 5월 5일이라면 누구가 떠오르겠습니까? 방정원이가 떠오르잖아요. 소파 방정원이가 이제 떠오릅니다. 근데 소파 방정원이는 말이죠. 그 손병이 아시죠? 손병이. 그 독립운동가, 아, 천도교, 교주인가, 그랬었잖아요. 그 독립운동가 손병희의 사위가 방정환입니다. 그렇다는 걸 아시고. 하여튼 방정환이는 훌륭한 사람이죠. 예, 훌륭한 사람이에요.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. 오늘은 그 21세기의 막장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언젠가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봤죠? 이 길가 대로변에서 그뭐 몇십 명 몇백 명을 이렇게 이 장작불 같은 데다 이렇게 태워서 화장하는 거, 그러면 이제 연기가 촉하고 이 장작 사람 태우는 연기가 촉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그렇겠어요. 정말 현대 21세기 막장극이라고 해야 될 만큼 그 광경이 참 처참했죠. 근데 그 인도라는 나라는 말이죠. 그렇게 국민 생활은 그렇게 그 아주 밑바닥, 굉장히 밑바닥을 내려가고 있는데, 핵을 보유한 국가요. 그리고 달에다가 달 탐사 위성까지 띄우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. 그걸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니까 핵까지 보유했지. 달에다가 또달 탐사 위성까지 띄우지. 그런 사실로만 본다면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또 그와 반면에 국민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생활하는 거 보면,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볼때 말이죠.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. 그러니까 뭐 핵무기를 보유했지, 달 탐사 위성을 띄우지, 이런 걸볼 때는 굉장히 또 앞섰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, 이 국민들 생활을 보면 아주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인도를 우리가 볼 때면 우리 인도를 볼 때마다 누가 떠오르냐면 김정은이가 떠오릅니다. 김정은 정권이 그렇잖아요. 핵무기도 뭐 20개 뭐 3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. 근데 국민들 생활은 그렇단 말이에요. 인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돼가고 있다고 하죠.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보고, 야, 이게 참 21세기 막장 드라마로구나,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, 수백 명을 그냥 길가에서 장작불에다 태워 죽이니까, 그 사람 인육 타는 냄새, 장작 냄새, 연기가 자욱하고, 참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. 처참하고, 냄새 나고, 그렇죠.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말이죠. 김치를 먹어서, 김치를 애용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 걸려도 죽는 사람이 적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이런 얘기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걸려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별로 드물잖아요. 우리나라도 뭐 죽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, 아주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심각한 질환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죽지, 그렇게 뭐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다 격리 조치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뭐 완쾌돼서 나오고 그러잖아요.
그 죽는 사람이 드뭅니다, 우리나라는. 그런데 뭐 인도나 이런 데 보십시오. 얼마나 많은가. 그저 미국도 보면은 하루에 뭐만 명씩이나 이렇게 죽어나간다잖아요.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 하루 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돼지나 소 키우는 그 농가에서 그 병이 돌면 그 수많은 돼지들이나 이런 걸 살처분시키잖아요. 그런 식으로 끌어다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웅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 한꺼번에 그냥 아주 통째로 여러 사람을 통째로 묻어버린다는 거죠. 그렇게 됐고. 그래서 이 코로나가 던지는 참 그게 대단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참된 일인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드물어요, 우리나라는. 아껴도 되겠지만 코로나가 걸려도 대부분 뭐 잠깐 격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한뭐한 3, 4일이나 그렇게 입원하고 있으면 다 살아나와 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코로나가 그렇게 과히 무서운 질환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도나 무슨 이런 데 보면은 아우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는 거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은 김치를 애용하기 때문에 김치를 자주 먹고 김치를 늘 이렇게 상식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 강하다 뭐 이런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얘기도 뭐 떠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축복받은 나라죠. 코로나19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으니까. 아, 참 그래서 그 인도의 그 뉴스 보도를 보고, 야, 이게 21세기의 막장 드라마로구나.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미색도포를 이렇게 그 구입하고, 구입했다. 이런 패션쇼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, 또그 21세기 막장 드라마라는 그런 주제로다가 인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 다음 녹화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